장모와 사위 사이지만 친부모 자식과 다를 바 없는 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얼굴 등이랑 축축 처져가지고. 아니 엄마 예뻐. 아유 근데 어머님 연세를 저 동원이시죠 언니. 그래. 아니, 저보다 주름이 더 없으실 거예요. 정말. 저 왜 그래? 얼마나 안 돼요. 왜 그래 이렇게 잘 비튼다 이거 내가. 이게 뭔지. 자꾸 만지시면 가슴이 커져요. 그런다니까. 사이가 넉살이 되게 좋아요. 어, 좋아. 한의사 사위답게 장모님 장인어른 건강은 확실히 챙긴다는데 이렇게 든든한 사위 사랑받을만 하죠. 아프시 얘기는요? 눌러서 괜찮으세요? 응. 해줄게요. 저 사주 따끔 하시고요. 해줄게요. 사주 따끔. 근데 더 동족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오픈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살과 살을 맞대니까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보기 너무 좋아요. 어떤 사이가 장모님 엉덩이를 보실 수 있어요? 배도 보이지 뭐. 근데 친구일 때도 다 잘하시네. 네, 원래 저 그래서 되게 뭐 진짜 할머님들, 어머님들 인기 좋고 지금 공중보건이 있거든요. 거기 보건소에서 있는데 거기서도 진짜 환자들이 막 줄을 섰어. 막 팬클럽 지금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손녀랑 해주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저 결혼했어요. 제가 부인 장현남 남편 아니고 한의사 아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의사 아내. 미안하죠. 항상 뭐 장영란 남편 이런 타이틀보다는 저도 사실은 한의사 부인이 더 좋고 근데 저희 신랑은 워낙 제가 뭐 장영란인 걸 창피하지 않고 항상 자랑하니까. 고마워요. 끝났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5천원 수납 받으세요. 5천원 5천원 이제 실장님 상담 받고 가셔야죠. 수고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집에 오면 이제 닭도탕 해줘야지. 딸은 아빠 닮은 사람을 만난다 그랬는데 저는 진짜로 너무 놀란 게 신화 봤을 때 약간 좀 친감 있다 했는데 점점 더 살고 보면서 아빠 느낌이 많이 나요. 아빠는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지금 엄마밖에 모르고 약간 그러시거든요. 맨날 우리 엄마 보러 우리 마누라 너무 예뻐 맨날 보러 맨날 이렇게 표현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왜 이렇게 예뻐? 맨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너무 예뻐. 이사에서 가장 이거 뭐 이래 막 이래. 그래서 신랑 보면서 진짜 많이 닮았구나. 결혼한 장영란을 보고 친정엄마가 가장 놀란 것은 숨겨졌던 장영란의 살림솜씨라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신랑을 잘 결혼 전에 선언가 선언을 짰다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 내가 막 그랬어. 말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너 어떻게 했냐. 오장 야단 쳤는데 신랑을 잘 위해주고 잘 헤매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반찬을 잘해요. 어머. 내친 김에 냉장고까지 열고 자랑하는 친정엄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어저께요. 결과 다 보여줘. 장영남표 불고기 공개요. 어머 장조림도 해놔. 칼질도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아 왜 그래? 장기름도 왜 그러는 거야? 아우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김치도 내가 해놓으면 이렇게 번호를 써요. 1번, 2번, 3번. 살림을 똑 떨어지게 해요. 내가 이제 김치는 다 맞아줘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다 번호를 써요. 번호는 뜻이 뭐예요? 거기다가 이제 1번, 2번 이제 먼저 받은 거. 아니 그러니까 1번에 먹었다 맨 처음에 먹었다 2번은 또 두 번째 먹었다 3번은 세 번째 먹었다 요거 하나 먹고 1번 먹고 그 다음에 2번 먹고 3번 먹고 그렇게 살림을 잘해요. 아주 끝내줘요 아주. 나도 놀랬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신김치, 총각김치 이렇게 써놔요. 이게 쓰지 이렇게 1번, 2번. 그냥 뭐 이렇게. 1번 한번 먹고. 이거는 뭐 이렇게. 2013년 4월 며칠 날. 이렇게 써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 몰라, 나는. 원래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딸내미가 그렇게 여기 오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한다. 이제 딸이 결혼 전에 뭐 생신 때라든지 이때 혹시 딸이 차려준 음식 먹어본 적 결혼 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도 없어요.